모국어로 살며 꿈꾸며 재외동포 문학 낭독. 오늘은 호주 시드니의 김미경 작가의 조선 배추입니다. 배추 앞에서 발이 멎었다. 볼수록 탐스럽게 잘생겼다. 시드니 7월. 이맘때쯤의 배추는 그 튼실한 자태와 초록빛이 특히 아름답다. 달은 볼일로 나왔고 집에는 아직 김치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마트 앞에서 싱싱한 배추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실한지 내 머릿속에서는 벌써 배추에 칼집을 넣고 있다. 칼끝에 힘을 주면 쩍 벌어지면서 드러날 노란 속살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치마폭처럼 겹겹이 쌓인 초록잎 속의 노랑은 여인의 속꽃처럼 은밀하기까지 하다. 어느새 입에 침이 고인다. 노랑 속잎에서 나온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머리채를 잡고 슬쩍 칼집을 한 번 더 넣고는 풀어놓은 소금물에 담근다. 소금에 절인 배추는 얼마나 탄력있고 야들야들한가. 마트에 쌓인 배추 앞에 서서 나는 벌써 배추 한 통을 다 절이고 말았다. 나도 어쩌지 못하는 배추 사랑이다. 하긴 여고 시절 나의 별명은 배추, 그것도 조선 배추였다. 그건 배추의 빛깔이나 맛 때문일렸고 당연히 내 외모 덕이다. 홀쭉이, 땅콩, 목련 등등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 그에 비해 내 통통한 몸집, 그리고 거기서 조선 여자 향기가 풍긴다나 어쩐다나 못된 것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속이 꽉 찬 배추는 사실 중국 종자인 호배추이다. 토종 조선 배추는 잎이 길쭉해서 얼갈이 배추와 비슷하며 일부러 모아 묶어주지 않으면 몸통이 벌어진 상태가 된다. 내 외모는 조선 배추와는 다른 것이었다. 아무튼 나는 순수 토종의 모습이란 걸로 이해하고 조선 배추, 이 별명을 여태 좋은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실 나의 지나치리만큼 심한 배추 사랑은 김치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김치통이 비어있으면 숙제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불안하다. 김치냉장고에 배추김치는 물론 깍두기, 동치미, 열무김치, 갓김치, 오이수박이, 총각김치 등을 사시사철 꽉 채워놓아야 안심이 된다. 은연중에 김치통을 채워놓은 일이 살림의 기본 척도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간 뒤 이제 두 사람만 남았는데 나의 김치 욕심은 여전하다. 이는 어쩌면 타국에서 내 정체성을 지키는 소극적인 나만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민 초기에 배추를 편하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 살았다. 지금은 사는 지역마다 한국 식품점이 있어 편리하지만 그때는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배추를 사러 가야 했다. 주말에 열리는 플레밍턴 첨가물 시장을 자주 찾곤 했는데 토요일에는 시드니 근교 윈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가져오는 한국 농장의 자판도 있었다. 한국 농장 자판은 아침에 잠깐만 열었다가 닫는 바람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서둘러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마음에 드는 싱싱한 배추와 조선물을 식품점보다 좋은 값으로 살 수 있었다. 함께 이민 와서 브리즈번에 사는 내 동생의 김치 욕심도 대단했다. 그곳에서는 조선물을 구할 수 없다고 시드니에 내려올 적마다 조선무와 총각무를 욕심내어 잔뜩 사가곤 했다. 이걸 보면 내 김치 욕심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이나 가족력 같기도 하다. 김치를 만드는 재료 중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것은 고춧가루였다.
내가 김치를 좋아하다 보니 그만큼의 고춧가루가 항상 필요했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었다. 한국 농장에서 만든 태양초가 있지만 그 태양초를 넉넉히 사려면 예약 주문을 해야 했다. 김치 준비로 고춧가루 소비가 많은 내게는 값도 비싸고 양은 턱없이 적게 느껴져 맘 놓고 쓸 수가 없었다. 식구들이 한국에 갔다 올 때면 나는 고춧가루를 제일 먼저 챙겼다. 서울에 사는 시아버님은 주말이면 고향인 포천에 내려가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고추 농사를 하시는데 그 고춧가루의 대부분은 호주에 사는 우리 차지였다. 그렇게 보내주시는 고춧가루는 내겐 금가루 같기만 했다. 지난 여름 시드니는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했다. 그 여파로 배추의 질은 떨어지고 값이 폭등하여 김치는 그야말로 금치였다. 식품점에서는 재빠르게 한국에서 건너온 김치로 사람들을 유혹했다. 값도 싸고 한국의 가을 배추로 담은 김치라는 점은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했다. 나도 솔깃한 마음으로 사와서 김치통에 채워놓았다. 배추값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싸다고 하지만 한 박스 뜯어봐야 얼마 되지 않았다. 내가 담근 김치인 양 저녁상에 올렸다. 남편은 한 입 먹어보고 바로 무슨 김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는데 며칠 뒤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 남편이 김치는 당신이 담는 게 좋겠소 라고 해서 괜히 뜨끔했다. 신혼 시절 아무 때고 남편 친구들이 갑자기 놀러오면 술상을 봐야 했다. 별달리 할 줄 아는 건 없고 후다닥 만들어 내놓은 게 김치찌개였다. 캐나다로 이민 간 남편의 친구는 그걸 기억하고 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고향처럼 그립다고 한단다. 호주 와서 오랜 기간 우리 집에 함께 지낸 아들의 친구도 있었는데 그 아이 역시 우리 집에서 먹던 김치 맛이 고향 맛 같다고 한다. 내가 만든 김치로 향수를 느낀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 김장철이면 떠들썩하게 이웃들과 서로 돕고 정을 나누던 일은 이제 다 추억이 되었다. 요즘도 그때처럼 김장을 하지만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양이다. 밤새 절인 배추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질하기 시작하면 아침밥을 차리기 전에 끝나버린다. 하긴 서로 모여 김장을 할 만큼 한가한 일상도 아니고 이제는 많은 양의 김치가 필요하지도 않다. 해마다 하는 고된 김장은 오래전에 봐서 몸은 편안해졌지만 어쩐지 조금 허전하고 쓸쓸하다. 시집간 딸아이는 여전히 김치에 집착하는 나를 보면 김치는 그냥 김치일 뿐인데 왜 그리 힘들게 만드느라 신경을 쓰냐고 타박하곤 한다. 하지만 김치를 해놓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즐겁기 그지없다. 얼마 전까지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김치를 가져가곤 했다. 모두 맛있다며 내게 김치 장사를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 김치로 사업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 저절로 으쓱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김치 맛에 빠져 담는 방법을 알아내어 그들 나름의 김치를 만들기도 한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 웬디가 유튜브 보고 배웠다며 자기가 만든 김치를 먹어보라고 내밀었다. 고춧가루를 넣긴 했지만 희멀건 빛깔이 김치는커녕 배추 샐러드에 가까웠다. 그래도 그 열의에 감동해서 엄지를 세워주었다. 한국 아줌마들이 김치 담그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외국 사람들이 만든 김치에 감탄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다. 성큼 배추 앞으로 다가간다. 7월이 다 가기 전 김장을 해야겠다. 갑자기 손길이 빨라진다. 쇼핑 트롤리에 치렁치렁 무청이 달린 시퍼런 무도 담고 탐스러운 배추도 욕심껏 담는다.
오늘은 아이들도 모두 부르고 김장하는 날의 기분을 살려 맛있게 속쌈도 만들고 돼지고기도 삶아야겠다. 실한 배추를 쭉쭉 찢어 양념을 넣고 버무려 겉절이도 만들어야겠다. 노란 배추의 고소함이 쓸쓸한 마음이 덮어지도록 입이 미어지게 배추쌈을 먹어야겠다. 나는 조선배추 아줌마